예, 이제 지리한 장세를 이겨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법, 시장에 대한 분석.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급락 이후에 이제 강한 반등의 뭐 폭이나 이런 걸좀 강도를 해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주초반 벌써 이제 상당히 좀 관망세로 나옵니다.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뭐꽤 반등이 그렇죠. 나왔었죠. 네, 예. 폭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도도 좀 셌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붙어줘야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이제 조금 또 숨고르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주 초반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시장이 최근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8월 초에 일단 우리가 이제 계속 이 페이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들의 이슈가 있었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좀 우려감이 좀 잠재워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경기가 앞으로 이제 좀 침체로 갈 것이냐, 둔화될 것이냐, 이게 이제 큰 이슈 중에 한 가지였는데, 지난주에 이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우려를 부식시키는 지표들이 좀 나왔었죠. 왼쪽부터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소비를 미국 국민들이 이제 GDP에서 소비를 많이 차지하니까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달이 여기였는데, 그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도 조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소비가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주게 되었는데, 때마침 이제 그룹급 인사들, 그리고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소비주들을 좀 매수를 한다, 편입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지난 주반에 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도 그랬고, 그죠? 네, 화장품 관련 뉴스 네, 같은 거 화장품 관련 했고. 뉴스들, 네, 빌레크먼도 또 나이키를 좀 사고, 이런 것들은 다 소비주죠.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질 것 같고,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거면 이들이 과연 소비 섹터를 샀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시장에는 하게 되면서 좀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이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것 또한 뭐 5개월 만에 첫 반등을 주면서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그런 그림이었고, 네. 미국 시장은 주말까지도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롱비치 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이제 수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해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입이 줄어들면 이런 물동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없을 텐데, 뭔가 활발하게 수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우리가 이제 지금은 덥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소비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좀 하반기에는 들어가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따른 뭐 재고를 먼저 축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네. 전체적으로 소비에 긍정적인 부분을 어쨌든 줬습니다. 경기 침체는 좀 우려가 과했다. 그쵸. 그걸 네. 해소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당연히 50bp 인하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25bp 인하 쪽으로 무게감은 조금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이,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하락폭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 먼저 미국 증시부터 한번 대표 지수인 S&P 500을 가지고 한번 보면, 이렇게 하락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하락의 한76% 정도를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꽤 많이, 절반 이상 많이 돌렸으니까요. 저는 이번 하락의 상당 부분은 미국 증시는 돌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도주 중에 하나가 우리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하락폭에 한 76%는 좀 기술적으로 이미 돌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서,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38.2, 그다음에 61.8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그죠? 아니면 강한 이제 반등이 절반 왔냐, 정도의 절반 되돌림, 50, 네, 예. 그렇게 보는데, 그 위로 많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고, 우리도 이제 꽤 강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초부터 신용 잔고가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수급 이벤트가 끝나니까 다시 이제 신용 잔고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수급에 약간 공백 상태다 보니까요, 조금만 이제 위에서 좀 밑에서 사줘도 톡톡 튀는 흐름이 최근에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코스피는 보시면 하락폭에
한 61.8% 정도까지 지난주에 되돌렸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못 미치네요. 그죠? 네. 코스피가 그렇고 코스닥도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하락폭에 61.8% 정도까지 되돌렸습니다. 전혀 뭐 못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미국 대비해서는 좀 적게 올랐고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꽤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까지 반등이 빠르게 나왔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거나 그렇지만 이제 반등을 좀 채웠다는 건 다시 조금 또 대반등이나 옆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하락폭 대비해서 한 61.8%나 70% 되돌렸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빠졌던 부분은 상당히 만회를 한 거고 여기에서 더 가려면 뭔가 새로운 좀 모멘텀과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있으려면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이 좀 여기에서 긍정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시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 어떤 게 있죠?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는 일단은 가장 크게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혹시라도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이벤트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치고 가줘야 사실은 하이닉스라든지 하이닉스 밑에 있는 밸류체인이 움직일 텐데 그죠? 지금 엔비디아를 아마 다들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 이벤트를 아마 지켜보고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은 좀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지수는 꽤 반등을 좀 받아서 좋기 때문에 지수는 약간 소강 상태에서 우리가 뭐 업종별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수는 좀 어쨌든 제한적인 상황에서 움직이라고 하면 섹터나 종목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지금? 네 일단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가장 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실적이 잘 나왔던 업종 중에 하반기와 내년에도 그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업종이 타겟이 하나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또 하나의 키워드는 조만간에 또 현대차 그룹에서 인베스터 데이라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또 밸류 관련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금융주 뭐 지주회사주들이 좀 강하네요.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이오는 뭐 생물보안법 소외로 관련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좀 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실적이 있는 바이오주 제가 SK바이오팜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는 반등 장세에서 여전히 주도주 후보 업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클리컬 쪽인데 시클리컬 쪽에서도 수주 탄탄한 수주를 기반으로 하반기와 내년에도 실적이 성장이 예상되는 쪽으로 아마 시클리컬 내에서도 이 화학과 철강은 여전히 안 좋아요. 최근 반등세에서도 그죠? 근데 조선 이런 거 조선, 방산 이쪽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압축을 좀 해두는 게 좋겠고 먼저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IT가 좀 쉬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보시면 기관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한 20종목 제가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빨간색으로 제가 치르는 종목들이 뭐 테크라든지 반도체 IT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IT 종목들은 언제든지 이제 시장에서 뭔가 분위기만 좀 좋아지면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바닥에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없고 그죠? 이번 실적이 연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월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이 월덱스는 이번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우리가 반도체 공정 내에서는 이제 식각 공정이라는 게 있죠. 깎아내는 공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월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가동률이 좀 더 좋아지고 특히나 낸드 쪽에서의 업황이 좀 더 살아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번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 그런 숫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4개 분기 연속으로 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최근에 한 두세 분기 조금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듯 하다가 이제는 매출 줄어드는 게 좀 멈춘 모습이고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은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거는요. 조금 매출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돌아서니까 바로 영업이익률이 2022년도 이후로 최고치로 27%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매출액보다 영업이 증가율이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뭔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계속해서 체크는 좀 테크 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R 밴드와 PBR 밴드를 제가 그려왔는데요. 밴드 하단부에서 지금 아직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장이 좀 반도체 위주로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뭐 하방의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PBR 밴드도 마찬가지죠. 네, 밴드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쪽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잘 나왔고 하반기에도 좋겠지만 밸류 부담이 없는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TCK,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잘 아시는데 그들보다 아직 수급은 강한데 밸류에이션은 좀 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화장품이 실리콘 2를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네. 네. 실리콘 2가 실적이 과연 이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해줄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그래도 잘 나왔고요. 예. 아모레퍼시픽은 쇼크가 있었고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일부 종목들은 좀 안 좋은 중국의 네. 비중이 큰 기업들은 안 좋았는데 실리콘 2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괜찮았고요. 영업이익률도 20%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보여줬고 뭐 해외 쪽에서 특히나 뭐 워렌 버핏이나 미국 쪽에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담는 모습이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한테 힘을 좀 실어준다라면 대표적으로 ODM 쪽에서는 미국향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뭐 울타 뷰티 같은 이런 쪽으로 입점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대장주인 실리콘2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엔진까지 마무리를 해드리면 조선보다는 조선 기자재, 기자재 중에서도 엔진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이 에스텍스 엔진이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반등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조선도 이제 8월 달은 약간 조업 일수가 좀 줄어들면서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9월 초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조금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숨고 오르기를 좀 한다라면 조선주는 하반기와 내년도 실적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는 조선주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 시장 이번 주 전략과 함께 그 가운데서 좀 공략할 볼 만한 섹터 종목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